무창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오늘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이 열린다고 하는데요.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. 무창포는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해수욕장으로 달과 지구의 인력에 따른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닷길이 열리는 기현상이 일어나는데요. 백사장에서 바다 한가운데 석대도까지 우아한 곡선 모양의 바닷길이 생기며 눈을 뗄 수 없는 신비로운 장관을 연출합니다. 무창포 타워도 둘러볼 만한데요. 높이 45m 전망대에서 무창포와 서해 전경을 조망하고 쉬었다 갈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특히 대천에서 무창포에 이르는 해변은 일몰 풍경으로 이름난 곳인데요. 낙조에 젖어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신비의 바닷길은 매월 음력 보름 전후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2017년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가족과 연인과 함께 즐거운 체험 경험하세요.